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꾹TV의 아직 이름은 읍스. 여러분들 두 번째 뵙겠습니다. 저번에 추석 특집인가 거기에서 큰아버지로 엄청난 큰 역할로 헐리우드 연기로 여러분들에게 첫인사를 드렸었는데 아직 이 꾹TV에서 저는 닉네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댓글에다가 캐릭터명을 좀 적어줘야 될 것이요. 알았어? 아무튼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진짜 너무 맛있죠. 아주 그냥 국민 식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라면.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배고플 때 먹는 라면, 군대에서 먹는 라면, 추운 날 먹는 라면, 그리고 또 수영 아주 엄청나게 해놓고 먹는 라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라면은 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딱 물어봐. 형, 나 지금 라면 끓일 건데 형 먹을 거야? 먹을 거면 두 개 끓이고. 안 먹어. 아 진짜로 안 먹어? 아 딴소리 하지 말고. 아, 안 먹는다고. 알았어. 와 진짜 맛있게 됐다. 저 동생 미안한데 넌 지금 나한테 라면을 줘야 될 것이요. 이렇게 한 입을 뺏어 먹는 라면이 아주 그냥 기똥차게 맛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특이한 라면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빨간 국물에 라면 들어가 있는 이런 평범한 라면? 아니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바로 특이한 라면일 것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라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한 거야? 철철철철철철철철철 고구리. 자 첫 번째로는 미원라면이요. 미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MSG계의 이제 조상님 아니겠습니까? 어떤 맛없는 음식이더라도 MSG 조금만 돌아갔다 하면 그냥 꿀맛. 딱 미원 샀을 때 그 로고가 딱 가운데 아주 크게 박혀있네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따라랑 따라랑 쿵짝짝쿵짝짝 따라리리라라. 간단하게 이렇게 스프 하나만 들어가 있구만. 일단은 바로 한번 끓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빨간 국물에 라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향부터 스멜부터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그 신나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부터 한 입. 어때요? 맛있습니까?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국물 맛도 한번 볼게요. 뭔가 신라면 플러스 왕뚜껑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에 고기 고명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고기 고명 맛이 약간 그 왕뚜껑에 들어있는 그 고기 고명이 또 나면서 국물은 신라면처럼 굉장히 매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신라면을 주로 드셨던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져! 자 다음으로는 우유라면입니다. 진짜로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라면에다가 우유를 부어먹는 녀석들이 한 명씩은 있었어요. 이렇게 아예 우유라면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짜자잔 짜라란. 오 일단은 라면 면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유라면에 분말 스프, 그 다음에 별첨 스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리를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여기 안에다가 딱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자 요것도 바로 한번 끼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려졌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흰색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서울 우유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서울 우유의 이제 가루인가 봐요. 한번 섞으면 국물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오오오. 약간 국물이 치즈라면 시키면 섞으면 딱 이 색깔 되거든요. 오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고소해. 잠깐만요 한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솔직히 얘기할게요. 요 친구는 뭐 매운 라면도 아니고 약간 우유 냄새도 나고 해가지고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별첨 스프를 한 두 배로 양을 한 두세 배로 늘려줘야 돼. 개인적으로 국물 한번 맛볼게요. 확실히 고소한 그런 향이 납니다. 자 잠깐만 여기에다가 요 치즈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와 진짜 덧보여졌어요. 한번 맛볼게요. 와 고소하니 약간 짭조름하니 아주 그냥 매콤하니 너무 맛있습니다. 이 우유라면에는 이렇게 치즈를 넣어서 먹어야 될 거예요.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면이 좀 고소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 우유라면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고소한 걸 원하면은 참깨라면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렌즈땡 뚝불면입니다. 뚝불이라고 하면은 뚝배기 불고기, 뚝배기 안에 아주 자글자글 불고기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밥 한 고기 뚝딱 해버리면 그냥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사가 됐었는데 와 이렇게 뚝불면이 나와버렸습니다. 렌즈땡
깍둑불면. 오, 요 친구는 끓는 물에다가 할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에다 할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할 때는 그냥 면만 일단 전자레인지에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소스랑 이런 거를 다 부어가지고 먹는 거라고 합니다. 자,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요렇게 뚝불면 불고기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말 스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야, 요건 전자레인지에다가 아주 맛깔스럽게 한번 바싹 태워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분말 스프와 그 다음에 액체 소스가 다 그 뚝불 색깔입니다. 근데 일단 뚝불 향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거는 뚝불보다도 더 뚝불 향이 나네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뭐 뚝불 라면 해가지고 나오면은 뚝불에 불고기는 커녕 건더기 스프도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 친구는 요거 보세요. 이렇게 큰 고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매력적인데요, 여러분들. 뚝배기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좋아해. 자, 요 큼지막한 고기도. 고기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기 건더기를 먹었을 때 고기를 먹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와,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밥까지 한번 말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밥 이렇게 아주 막 고슬고슬한 밥 준비했고요. 이야, 이게 뚝배기 불고기지. 불고기 맛입니다! 약간 밥알이 짭조름하면서 그 뚝배기 불고기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이 고기 건더기들이 씹히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야, 렌즈땡 뚝불면을 만든 농심 아주 칭찬합니다. 지화자! 꼬구리! 자, 다음으로는 케첩 볶음면입니다. 케첩 볶음면, 이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케첩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토마토 소스로 만든 거는 나폴리탄, 토마토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케찹하면 또 어딥니까? 오뚜기 케찹으로 만든 이제 케찹 볶음면이기 때문에 맛은 뭐 너무나 맛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구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건더기 스프 하나가 들어가 있고 메인 소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죠. 와, 일단 비주얼이 끔찍합니다. 이게 냄새가 약간 케찹 냄새 플러스 약간 고추장 냄새가 좀 나는데. 이야, 진짜 희한하다. 진짜 맛있는 케찹을 넣은 듯한, 뭔가 업그레이드 된 케찹을 넣은 듯한 그런 맛입니다. 아, 잠깐만, 이게 케찹 맛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요거를 안 먹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케찹 하면 소세지죠?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소세지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와, 이거는 케찹이랑 어울리는 음식들 여기 위에다 올려 먹으면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진짜 추천합니다. 케찹 볶음면 플러스 소시지까지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꿀맛이네요. 자, 마지막 라면입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줘야 될 것이요. 구독, 좋아요, 찡긋. 자, 다음으로는 처갓집 양념치킨 라면입니다. 야, 치킨은 진짜 어딜 가나 있고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음식이죠. 그래서 뭐 프라이드 하면은 BBQ, 양념치킨 하면 또 처갓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처갓집에서 양념치킨 라면을 냈습니다. 내용물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아주 골짝골짝한 면발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도 액상이네요. 국물을 좀 어느 정도 빼서 먹는 건가 봐요. 멸첨 스프까지 들어가 있네요. 한번 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주얼이 괜찮합니다. 일단 냄새부터 합니다. 뭔가 오묘한 냄새가 나네요. 맛을 보기 전까지는 무슨 맛인지 전혀 감이 안 와.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불닭볶음면 맛이 납니다. 거기에서 매운 거를 뺀 듯한. 근데 처갓집 양념치킨의 향도 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게 괜찮합니다. 근데 요것 또한 조금 애매합니다. 양념치킨 소스 냄새가 확 났어야 되는데 딱 입에 들어갔을 때는 양념치킨 냄새가 확 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방금 전에 케첩 볶음면에 소세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갓집 양념치킨 라면에는 닭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게 양념치킨 라면이기 때문에 치킨이랑 무조건 어울릴 것 같거든요. 싹 올려가지고
이것도 양념치킨 소스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 닭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치킨이랑 같이 먹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특이한 라면 먹방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주는 라면도 있고 그저 그렇다 한 라면도 있었는데 라면계에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불닭볶음면의 뒤를 잇는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라면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휴식기를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줘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쿠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 맛나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